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상에서처럼 이번 주에 추억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댓글을 읽고 너무나 감명 깊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의 글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읽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올려주신 댓글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저도 인생의 중반에서 바다를 건너서 가난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기술 분야라서 고맙게도 꾸준히 일을 했었지만 제가 쉬는 것이 용납이 안 되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했었어요. 처음엔 아파트 렌트비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 몰개지 때문에 힘에 부쳤지만 다섯 식구 밥해 먹이고 여기서 외식은 정말 비싸서 또 식구가 많다 보니 엄두가 안 났어요. 도시락 싸서 보내고 영어 학교 다니고 일하고 힘들어도 참고 엄마 돌아가신 날도 저는 일하면서 슬픔을 삭혔어요. 다행히 애들도 공부하면서 파트타임이라며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엄마니까 이 정도는 이겨야 한다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달래며 10년을 하다 보니 올해는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은 쉬고 있는데 정말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지금 아프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그냥 들어 누울 거니까 미리 경고를 주는 거라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가슴으로 와닿습니다. 부디 레이나 맘님도 구독자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레이나 맘님 추억으로의 여행을 보면서 저도 지나온 10년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나온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꿈을 꾸는 레이나 맘님.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응원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글을 읽고 저의 지난 날도 생각나고 또 이 글을 주신 분의 글들이 정말 영화처럼 스쳐가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제는 정말 가난보다 더 힘든 거는 몸이 아픈 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내년에는 우리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의 소소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평범한 얘기들에 여러분이 정성어린 댓글을 달아주실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읽고 많이 공감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공감하는 사람들의 이런 글들이 정말 그 어느 누구의 위로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정보로,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채널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나 맘이었습니다.